자, 4월 1일 거래 시작합니다. CL님 첫 번째 거래인데요. 네온 흰술록 앵무새 가능하냐고요? 네, 힘들어요. 요즘 네온 흰술록이 앵무새가 한참 안 됩니다. 아콘의 추가로 알고 있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제시를 할지. 뭐야 이거? 칠면조 다리? 이거 칠면조 다리가 뭔데 이게? 음식에 있는 건가? 나 없네? 없는 건데? 장난감인가? 아, 장난감이라고? 아, 나도 하나 있네? 뭐야? 근데 이거 가치가 뭐 어떻게 되는데? 이거 가치 높다고? 그래요? 이게 왜 가치가 높아? 이게 뭔데? 이게 1셋 정도 된다고? 1셋? 희한하네. 이게 뭔데 1셋이나 가치가 되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1셋은 아니고 한 타물 정도로는 거래하는데? 타물이나 날물 얘기하는데 저기 입양 카페에서 거래한 거래 내역을 보니까 여기 뭐 타물로 거래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근데 2022년이야 좀 오래됐어. 뭐 다 타물로 거래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타물로 칠면조 다리를 구한다고 하고 거래가 완료가 됐고, 근데 좀 오래된 거래 기록이야.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거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타물이나 날물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제가 타물에 펫으로 약출을 할게요. 유니콘 한 마리 무능으로 약출할게요. 요렇게 우리 친구도 네 수락했고요. 요게 타물 가치가 되나? 요거는 저도 손거래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합시다. 왜냐면 칠면조 다리가 요게 적당히 그래도 은근히 가치가 있긴 있나봐. 네, 다음 거래. 네온 악어의 네온 젖소의 사자의 악어의 은근히 가치가 제법 되는데, 부엉이 같이 비슷하게 올린 것 같다. 네온 악어의 네젖이면은 아콘 가치는 충분히 될 것 같고, 부엉이가 살짝 힘들려나? 이거 부엉이 거의 비슷하게 올린 것 같다. 이거 뭐 약손 정도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약손. 근데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부엉이는 그냥 일단 좀 네, 선호하는 조합이 아니어서 손이라는 의견이 너무 많네. 안되겠다, 그냥 거절해야겠다. 미안해요. AS님. 물방울 인형? 이걸로 뭐요? 카메라 삼각대? 내가 이게 있나? 잠깐 볼게요. 카메라 삼각대가 내가 없다. 카메라 삼각대가 없어. 이거 나 예전에 산 기억이 나는데. 아무 깃발? 깃발이 뭐야? 우리 친구 되게 신기한 걸 찾는다. 깃발이 뭐지? 깃발이 뭐예요? 모르겠는데. 이거 게이 깃발. 나 이거 안 샀어. 없을 거야. 이거 안 산 거 같아. 나 이거 이때 업데이트 할 때 저는 방송을 안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화는 아니어서. 하나 있긴 있네. 이거 가져가요. 네. 자, 이거는 뭐 네, 득손 따질 것도 아닌 거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랑 거래하고요. 빵빠라빵빵. WH님 거래 받아볼게요. 빨드 두 마리. 오리? 어떤 오리? 오리가 종류가 여러 개인데? 오리 보여줄 수 있냐고? 뭐 오리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 같네요. 바보오리, 가오리, 뭐 바다오리,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오리? 수오리 되냐고? 수오리랑 합시다. 자, 우리 친구랑 거래했습니다. 볼퍼팅어. 흑표범? 흑표범 이거 손이지. 흑표범 원래 안 되는데 내가 흑표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합시다, 한 마리. 대신 무능으로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해도 흑표범이 손일걸? 흑표범이 요즘에 능은 날물같이 되거든요. 무능이어도 타물 이상은 될 거예요. 다음 친구. 네온 문어. 이걸로 네온 타는 불사조? 날타밖에 없는데? 날타. 날타는 조금 아까운데? 추가한다고? 그래요. 추가 뭐 하는지 한번 보자. 나는 몽구스? 손거래일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몽구스 빼고 내가 무능에 내가 추가할게. 능패 타나 내가 추가할게요. 타는 판다.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진님과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친구. 전박이 애기. 그리고 마히마이 3개. 4개, 5개, 6개. 야, 요거 쉽지 않은 조합인데. 이걸로 되는 능펫 있냐고? 커먼 빼고 너구리 판다 할래요? 네, 수락했습니다. SU님. 선물 준다고. 어우, 곰 열쇠고리 귀엽다. 이거 펫 악세사리인가? 날개 원반 곰 열쇠고리야. 정말 귀엽다. 이거 뭐야? 펫 악세사리야? 이거 날물 가치라고? 곰 악세... 이게? 이게 뭔데? 장난감인가? 나는 없어. 펫 의상이라고? 와, 나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 곰 열쇠고리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 선물 잘 받을게요. 또 다음 거래 한번 받아볼게요. 유령토끼의 애기에 그다음에 얼룩말 들어왔어요. 유니콘. 유니콘 합시다. 그럼 나도 능패스로 드릴게요. 자, 타는 유니콘으로 해서 타는 유령토끼랑 애기의 얼룩말에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CSH님. 자, 물약 1셋 그리고 타물 2개 들어왔어요. 1셋에 타타. 메가 해피 아기오리? 내가 있나? 메가 해피 아기오리가? 한 마리가 있긴 있네. 한
마리가 있는데 요거는 한 마리밖에 없어서 뭐 여러 마리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여러 마리 있어도 근데 일세타타 모르겠다. 애매하다. 지금 득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득이라고 하는 친구가 더 많다. 득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자 혹시 다른 거래 있으면 다시 제시해 주시고 다이아몬드 에그 이걸로 일반 유니콘? 뭐 유니콘은 많으니까 뭐 부담 없지. 유니콘과 다이아 에그랑 해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손이라고? 아 이건 뭔데 손이어도 뭐 얼마나 손이겠어요 이게. 뽀로로님은 어떤 거래? 낙타 두 마리 레드 카디널 개미 두 마리에 고양이 아무 능패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 능패 일단 보자. 토끼? 그냥 토끼를 얘기한 거겠지? 자 타는 토끼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타는 토끼야 여러가지 펫들 또 들어왔는데 거래할게요. 해서 우리 친구와 거래했습니다. 린린님 술록 그리고 빨간색 다람쥐 네온 알비노 박쥐의 능추가 네온 알비노 박쥐의 능추가? 아 이거는 그냥 네 이거는 거절. 이거는 정확하게 손득을 못 따지겠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거절. 젖소 그 다음에 또 다람쥐 술록 아까 그 상태에서 젖소가 다시 추가가 됐는데 거북이 아 나 거북이가 몇 마리 없어. 근데 이거는 좋은 거래야. 이렇게 거래할게요. 요거는 득거래일 것 같아요. 네, 수락하고 WI님은 어떤 거래? 앵무의 추가인데 도치니까 부엉이는 넘어가고 얼드는 안 되는 가치인데 유니콘 두 마리? 유티콘 두 마리? 아 앵무를 뺐구나. 여기다 유니콘 두 마리? 아 유니콘 두 마리면 좋은 거래지. 그냥 유니콘을 말하는 거죠. 하나는 날타 올리고 하나는 타는 거 올릴게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와 거래하겠습니다. 아 선물 준다고? 아니 뭐 이 거래도 선물 같은 거래예요. 이 거래 자체도 득거래이기 때문에 선물 안 줘도 네 선물 같은 거래입니다. 어우 레인보우 드래곤까지 야 좋은 선물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와 거래하겠습니다. 네 선물까지 잘 받았고요. WI님 고맙습니다. 빵빠라빵빵빵 제이오님 메가 돌멩이 거래하기 애매한 메가핏인데 이번에 뭘까? 일단 들어보자. 이걸로 네온 날타 유니 아니면 그냥 좋은 거 네온 날타 유니콘이 많이 있어. 아 잠깐만 이거는 아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아 해 그냥 해. 이거 손해일 것 같아. 그쵸 이거 손이죠 여러분들. 영광이라고 영광이면 다음부터는 예, 좋은 거래 좀 해주세요. 이거는 손이죠 그쵸. 핵손이라고 하네 핵손. 해서 우리 친구랑 거래하고요. 또 다음 거래 이제 마지막 친구 꽃무늬 애기 껴날개 야 요것도 뭘까요. 그리고 날타 황팽 어렵다 뭔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친구가 제시할 펫은 쿼카 타는 쿼카 날타는 없고 타는 쿼카 이렇게 할래요? 아 네온 쿼카 자 네온 쿼카 대신 무능. 우리 친구 뭐 추가하려고? 뭘 추가할까? 이미 저런 수락을 누르긴 했어요. 추가하려다가 추가 안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단지 내가 좀 서운할 뿐. 아 트리플 리모차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SU님과 거래하고 네 그리고 오늘의 거래는 끝.